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해 주시는 게 있어요. 바로 밀엄 사육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번식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밀엄이 있죠. 밀엄이 바로 고소해라고 명칭이 바뀐 지가 좀 됐는데 바로 고소해입니다. 고소해 성충이죠. 이 고소해 성충들은 굉장히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이나 뭐 절지류, 뭐 타란툴라 이런 쪽에 크나큰 먹이가 되고 있는 바로 밀엄, 고소해가 바로 이들의 성충이죠. 이 친구들은요 산란받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바로 엿기름인데 밀기율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밀기율만 있으면 산란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냥 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건조한 상태로 이 정도만 깔아주고 우리 고소의 성충들을 여기 위에다 깔아놓기만 하면 진짜 한 마리가 몇백 마리의 알을 낳고요. 밀엄이 탄생을 합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성충이 여기 지금 몇십 마리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천 마리의 이제 밀엄이 탄생을 할 거죠. 자, 굉장히 작은 실밀엄이 나오는데요. 그 실밀엄, 흑수밀엄부터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극수밀엄을 타란툴라나 소형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고요.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들이 큰 파충류에게 먹이를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얀 밀엄이 있는데 이거는 밀엄이 탈피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래요. 얘네들은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하얀 밀엄은 굉장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약한 파충류에게 먹이면 더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번데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번데기 같은 경우에도 레오파드 게코나 비어디 드래곤, 아픈 친구들이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번데기들을 모아서 주사기에 넣어서 먹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먹이곤충입니다. 산란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밀기율이 없으신 분들은 간혹가다 휴지나 키친타올에 산란을 만드시는데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밀기율, 키친타올, 휴지를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밀엄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요, 이런 친구들을 번데기가 생기고 하면은 먹이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번데기가 되기 전에 이런 밀엄인 상태에서 냉장보관 또는 온도가 0도에서 한 10도 정도 온도가 낮은 곳에 환기가 잘 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면 밀엄 보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밀엄 사육 방법이나 번식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